당이 떨어져. 당 떨어진다고! 조만장자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은 한국의 지난주 토요일에도 클럽 갔다 오고 예쁘고 핫한 걸음은 뭐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봐야 하는 저의 보스를 소개합니다. 웰컴 투 마이 하우스. Coming soon. 안녕. 여기는 우리 집이야. 환영해. 아, 내가 그저께도 클럽 갔다 오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클럽 갔다 오고 숙취와 피로가 덜 깬 상태에서 당이 떨어져. 당 떨어진다고! 당이 떨어지니까 내가 먹을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아, 우리 집사들 패션부터 고쳐야겠다. 옷이 너무 칙칙하고 머리 너무 밝아. 굉장히 중요해 그거. 아시겠어요? 이거는 근데 약과 먹고 뒤지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약과를 좀 좋아해. 아, 근데 너무 많아서 뭘부터 먹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뭔가 드셔보시고 가장 권님 취향인 거. 근데 얘는 오리지널 약과 같은데? 찹쌀 약과, 장인 한과. 아, 약과 진짜 맛있는데 또 하나 있는데 거기 거 왜 안 사왔어? 지금 들고 계신 게 요즘에 제일. 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요즘이고 나발이고. 아마 그것도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장담해? 내가 지금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어렵게 공수해온 약과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맛있는 약과길래. 이거 때문에 약과 대란이 일어난 거야? 맛있어. 왜? 맛있어! 아니 이게 막 엄청 달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그냥 별거 없어. 우리가 아는 그 약과. 근데 난 개인적으로 좀 단 걸 좋아해. 자, 그다음 뭐 먹어볼까? 이건 휘낭시에? 아, 얘는 또 휘낭시에 안에. 와, 약과가 또 들어있어. 대박 사건. 아, 휘낭시에를 이렇게 약과로. 나 얘 한 입 먹어볼게. 근데 휘낭시에는 약과 맛은 비슷해, 솔직히. 근데 이 휘낭시에 소프트함과 약과의 뭔가 하드한? 쫀쫀한 느낌이 입에서 뭔가 오묘하게 잘 섞이면서 목이 맥혀. 커피랑 같이 먹어야 돼. 이건 쿠키인가? 어우! 엿 아니야? 우와, 뭐야 이거? 오! 아, 이 안에 있는 게 크림인가? 크림 치즈인가? 이거 맛있어. 와, 이거 하나에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 깃들이면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안에 크림, 이거 크림 치즈인가? 뭐지 이게? 크림치즈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 약과가 주는 이 쫀쫀한 식감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얘랑도 그냥 약과 뭔가 크림치즈로 만든 약과를 먹는 느낌? 그래도 뭔가 되게 굉장한 뭔가의 퓨전. 얘는
프레즐입니다. 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걸 사 먹어? 요즘 없어서 못 구해요. 없어서 못 구한다고요? 다들 약간 열풍에 빠져가지고. 와 근데 옛날에는 진짜 어른들이 약과 먹으러 가면 진짜 약과 쳐다보지도 않았었거든. 10대, 20대 막 이렇게. 얘를 프레즐을 약과랑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겠다. 식감 그냥 그래. 근데 이거는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 약과 맛보다 약간 프레즐 맛이 더 나. 이거 우리가 산 거지? 맞아요, 저희가 다 산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자. 일단 얘도 한 입 해볼게. 우리 회사의 야심작. 맘모스빵이 왜 맘모스빵인지 알지? 알아? 맘모스가 이렇게 크잖아. 맘모스, 코끼리처럼 이렇게 맘모스. 아니 이제 내용물들이 여러 개가 겹쳐있다 보니까 역시나 그 맘모스 오리지널의 향은 나되 중간중간에 약과 향이 살짝 나는 그 식감? 어? 근데 잠깐만. 우리 회사는 약과를 잘 안 쓰네. 보니까 약과 맞아? 약과 아닌 것 같은데? 살짝 페이크였어. 근데 찾아냈어. 여기 약과 있잖아. 약과 끝만 있어. 아 들어가 있긴 하네. 이거 우리가 산 거지? 맞아요, 저희가 다 산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웃집 퐁퐁이 부러운 약과 쿠키. 이거는 그냥 약과 쿠키. 이거는 약과 도넛. 시나몬 도트 약과 파케. 와 진짜 종류 많다. 나는 이웃집 통통이 브라우니 약과 쿠키를 한번 맛볼게. 내가 또 브라우니를 좋아하는데. 오 약과가 거의 번개탄이야. 약과 이 비주얼이 잘 보면. 아 향부터 맛있어. 약간 초코 맛이 조금 강한? 아무래도 카페 것들은 바로 만들기 때문에 신선함이 조금 더 한 것 같고 편의점 거는 아무래도 가공된 식품이기 때문에 아닌가? 별차이 없는 것 같네. 이걸 왜 이제 줘? 아 진짜 우리 집사는 안 되겠다. 집사 교육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 찍자 우리. 나 곧 생일이잖아.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이 약과 케이크로 3단으로 만들어줘. 자, 와 얘 그 치즈 케이크인가? 약과 치즈 케이크. 난 치즈 케이크 잘 안 먹어. 일단 케이크 위에 약 미니 약과가 이제 올라가져 있고 여기 사이사이에 약과가 들어있네. 맨 밑에 간에. 부서지네. 부서지는 게 좀 단점이다. 얘가 단짠이다. 단짠. 이게 안에가 치즈케이크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맨 밑에 간에 약과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약과는 사실 그냥 데코 정도. 이 안에 밑에 간에 약과가 있어서 치즈의 그 짭조름한 맛과 약과의 그 단맛의 조화가 약간 단짠단짠. 이거 뭐 이게 내가 봤을 때 크림치즈 같은데? 단짠의 정석. 이 케이크는. 아니 또 이건 뭐야? 대만의 마지막. 대만에서 사온 거야? 골든피스라고 한남동에서 새로 찾은 완전 고급 약과 전문점. 아 딱 내 거네. 딱 어울리시는 거라서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얘는 뭐야? 얘네가 다 약과야? 전통 약과래요. 너무 고소하다. 방앗간 냄새나. 약간 이거 씹는 순간 그 방앗간 깨빻는 냄새가 날 정도로의 고소함이 있고. 근데 끝맛은 약과향. 이걸 먹으니까 뭔가 왕 대접 받는 것 같은 느낌 드네. 그 얘는 또 쑥약과인가? 약과가 초록색이야. 역시나 입안에 쑥향이 확 퍼지면서 역시나 조청으로 버무려진 그 단맛이 코팅을 해주고 안에 그 쫀쫀한 그 약과 식감이 약과 향을 더 돋구어주는 그런 맛이야. 근데 이거 쑥향 어르신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얘는 약과 그냥 약과일 것 같고 이거는 뭐지? 얘는 약간 인절미 느낌도 나는데 얘도 독특하다. 겉박속촉? 아 속촉 다 나랑 비슷하네. 이게 약간 겉에는 진짜 뭔가 약간 인절미나 약간 콩가루 묻힌 것 마냥 약간 그 사브레? 과자 사브레 느낌이 나는데 안에서 씹는 순간 뭔가 이렇게 지금 겹겹이 밀푀유처럼 식감이 너무 좋다. 이 정도면은 집주인인 나를 약과 먹어서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한상차림을 이렇게 약과로. 근데 나는 원래 개인적으로 약과를 진짜 좋아하고 하는데 나의 베스트 내가 오늘 먹었던 약과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개취 이거. 나는 일단 단 걸 좋아해. 단 걸 좋아하는데 이 약과 쿠키가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쫀쫀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식감. 그 말은 즉슨 그냥 촉촉함. 그래서 진짜 이 쿠키 위에 요 약과 올리면 맛있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오늘 약과 사러 왔는데요. 쿠키 컨텐츠를 찍어 왔어요. 근데 이거 원래 컨셉이 부마장자 부대찌 실패거든요? 진짜 이렇게 쓰면서 약과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약과 대란이니까 약과 꼭 간식으로 저처럼 드셔보시고 바라고 이만 또 옷을 갈아입으러 가볼게요. 저는 다시 만나자 얘들아. 안녕.